질문이 하나 더 있어. 시흥 아니면 와이프. 하나 둘 셋.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 아이고, 저기 코를 냈으면은 빨리빨리 나오셔야지. 지금 어디세요? 에? 어디요? 뒤에? 아, 저기 계시네. 아유, 얼른 타셔, 얼른 타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무하마드 수바칸. 시청에서 일을 하셔요? 우리 자일 방문대 여기 군동 주민센터의 중앙동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대장님이셔? 네네. 아이고, 이게 지금 무궁화가 진짜 네 개네. 네네. 아이고. 저기 우리나라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파키스탄입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 처음 왔어요? 2000년대에 왔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20년이 넘네. 예, 예, 20년.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우리 사업하는 파트너가 있어서. 한국에 하는 사업을 우리 때 같이 부탁했어요. 아니, 그러면 사업이 끝났으면 저기 돌아가야지. 여기서 20년 동안 눌러 앉은 거 봐서는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결혼까지 마치겠습니다. 와! 결혼! 네네네. 결혼!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호주에서 대학교 공부하고 있었어. 거기 우리 한국 교수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초대했어요. 그 친구가 집에서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 하나 만들어줬었어요. 아하. 식사하다가 가족에서 사람 나한테 한 명 여자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 칸 대장을 보고 있었어,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에이. 나는 한국말도 모르니까 눈에서만 느낌이 조금 나왔습니다. 아니, 어쨌든 근데 여행으로 와서 네네. 가야 되잖아, 어쨌든. 다시 갔었어요. 갔어. 예. 그러면 다시 사업 때문에 왔으니까 거기부터 친구가 한 someone like you. 이제 얘기를 들었구나. 예예. 예. 그 여자가 네네. 칸 찍었어. 예예. 예. 콕 찍었다고. 결혼은 그럼 언제 했어? 2003월달 만났으니까 6월달 결혼했어. 아니 뭐 잠깐만.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가 3개월? 예예. 예. 아니 뭐 아이고 야 참 이거 괜히 대장이 아니고. 결혼하고 그러면 자리를 여기 시흥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예. 예. 오. 처음에 시흥에서 사업 때문에 여기 시흥하고 여기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있으니까 또 시흥에서 여기 시와군단, 반우군단, 인천 이쪽 사업하는 거래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시흥에 여기 살아보니까 어때요? 제일 좋은 거는 시흥시 길이 안 막혀요. 지금도 안 막혀. 나도 예. 운전하면서 시흥이 참 좋아. 두 번째는 바다가 시흥시에서 바다가 제일 가까워요. 바다가 기가 막히지. 이 도시가 내추럴 도시입니다. 푸릇푸릇하고 그린 도시. 뭐. 세 번째는 또 있어요. 외국 사람이 지금 여기 10%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 예예. 시흥시에서는 처음부터 나라도 사람도 같이 만나요. 맞아. 글로벌 도시예요. 글로벌 도시입니다. 예. 우리 여기 고향 분들도 많이 계셔. 예예. 여기도 그 향후회 같은 거 있죠? 예예. 고향 모임들. 네네네. 거기서도 대장이에요? 예예. 어이구, 대장. 처음에 내가 시흥시에서 2008년에 파키스탄 군동체에 만들어졌었어. 파키스탄 대사님 여기 시흥시 초대했었어요. 대사님을? 네네네. 민간 외교관이시네. 예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이게 대장님이시잖아요. 예예. 아니 근데 이제 자율방범대 하면은 보통은 그냥 이제 내국인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예. 또 그 외국인을 다 이렇게 대장님으로 이렇게 했네. 저 외국인 대장님 만들 목적이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 쪽에는 편안한 말을 하고 이해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 법 쪽도 외국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한국 사람하고 한국 안전적 나라가 같이 만들자. 그래서 외국 사람이 같이 정수도 하고 화면 순찰도 하고 힘들어 사람한테 같이 도와도 주고 진짜 한국에서 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안전 쪽에 룰과 잘 지켜줘야 돼. 아, 그러면 예. 우리 칸 대장님 말고도 다른 외국 분들도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있고, 스리랑카, 스리랑카도 있고, 네팔, 네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8개 국가 우리가 나라마다 대표 있습니다. 지구방위대네. 네네. 전 세계가 다 모여 있네. 맞았습니다. 거기서 대장님이신 거 아니야? 네네. 이야, 질문이 하나 더 있어. 공식 질문. 오피셜 캐스탄. 예예. 예. 나에게 예. 시흥이란? 나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곳이다. 예예예. 예. 시흥 예. 아니면 와이프 하나 예. 둘 셋. 시흥. 그래도 안. 시흥. 시흥이 더 이거 해? 예. 아, 와이프는? 와이프도 같이 있어요. 시흥 안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예, 예. 아, 야, 현명하다. 네. 마이 홈타운. 홈타운. 홈타운은. 하우스. 예, 예, 예. 홈, 홈. 예, 그러니까 예. 그 안에 예. 와이프도 있고 아들, 예. 딸도 있으니까. 시흥 없으면 내 패밀리?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제 2의 고향. 대한민국. 네네. 이 시흥에서 예. 아주 행복하게 예. 그리고 멋진 추억 예. 가족들과 함께 많이 많이 좀 만드시고 예. 행복하게 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아. 시흥 지역에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